In the town where I was born, lived a man. We all live in a yellow submarine. Yellow submarine. Yellow submarine. 지난주 비틀즈 코드 노란 잠수함을 찾은 김태호 그리고 샤이니 두 팀 다 제목이 드림도 두 팀 다 스탠드 마이크 이들의 소름 끼치는 평행이론 한 번만 해주세요 제 와이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태우의 아내 에리 씨를 위한 장프레 화끈한 팬 서비스와 내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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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리 100장 사시기 안 했어? 특효를 둘러싼 MC와 샤이니의 즉석 내기 딱밤 진짜 쓰려 그리고 요즘 장콜 대 온유의 딱밤 대결까지 과연 그 승자는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저희 비틀즈 코드는 가설과 이론을 검증하는 프로일 뿐 예언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갑니다 딱밤 맞기 가상판 가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아! 아유, 아유, 꺾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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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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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민 접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일부러 천천히 했어 내가 손가락에 닿는데 한 판만 더 하자라는 게 내 귀로 들렸어 자 들어가세요 이번 이렇게 된 거 개인기 타임이나 한번 갔죠 중국의 개인기 궁금합니다 오준 씨 진대장화 만단 원동화 그거는 나도 하는 거다. 조현 씨가 스티비 원더하고 김건모, 바비킴, 마이클 잭슨 성대모사.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면 왕십장을 3년 더 하고 올래요? 아 사실 마이클 잭슨은 좀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오케이 그럼 마이클 잭슨을 바로 가죠. I shoot the man, but we do you mean dirty no more. Billy Jean. My God, Jack! 김종현! 마이클 잭슨 같지 않아? 이게 지금 뭐... 뭐야? 근데 이게 지금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 그렇게 해야 나와요. 오케이, 노래는 정현 씨가 해주시고 모습은 네. 장동민 씨가. 자, 5, 6, 7, 8 Billy Jean, not bad there. 정말 강대다 강대 제 와이프 완전 좋아할 것 같아 자 에리 씨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에리 씨한테 어우 나 다 봤어 특히 김규범 씨는 어? 규범 씨의 네, 개인기 괜찮은데요? 개인기가 1년간 미국 LA에서 어학연수 경험이 있다는 개인기가 있어요 죄송한데요 처음 보는 게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대단한 거 있어요. 어떤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안 될 거예요. 어? 눈알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눈알을? 눈알을 어떻게? 눈알? 일단 첫 번째. 네. 어, 뭐야, 뭐야. 네. 어, 뭐야, 뭐야. 네. 오, 오, 한 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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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났어. 개인기 인정. 대박이다. 아, 그걸 언제 발견한 거예요? 최근에 아 내가 이거 마스터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 최초의 비틀즈 코드가? 네. 이거 첫 번째. 어, 되게 신기해. 다시 한번 보여줘. 저 어떻게 해?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 진짜 전 아무리도 안 돼요. 자 우리 오뉴 씨 한번. 자 우리 오뉴. 자 돼요. 잠깐만. 연습해온 거를 지금 한 번에 한 방에 민호 씨는 되게 이상한 게 하나 써 있어요
여러분 좀 조금 좀 들어주세요.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가 열정이래요. 열정이네요. 어디서 이런 이따위 말을 쓰는 거예요? 대덕 씨는 동방신기 창민 성대모사를 하시는 거예요. 창민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근데 창민이 형 성대모사 제가 한 적 있어? 한 적이 없는데? 다른 개인기 없어요? 있잖아요. 아, 전 개인기가 진짜 없는데. 자, 좋습니다. 민호 씨가 창민 씨 개인기 생각 안 난다 그래서 저희가 손님을 불렀습니다. 네? 우리 샤인이랑 같은 회사 식구를 한 분 불렀습니다. 창민 씨요? 창민 씨요? 누구죠? 누구야? 자, 선님 불러보겠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어? 진짜야? 전현무 씨가 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사실 그냥 비디오 찍고도 예. 음악적인 관계가 없으면 좀 게스트로 나오기가 조금 힘든데. 왜냐면 저는 샤이니 제6의 그 멤버라고 막 떠들고 다녔는데. 어. 예. 아, 근데 샤이니 분들 좀 진짜 인상 푸세요. 네. 아, 근데 얘들아, 정말로 제육의 멤버라고 해가지고 네.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네. 그건 뭐 제육볶음 같은 소리고. 어, 제 여전히 그런 뭐. 예. 아니면 얼마 전에 컴백쇼 제가 사연 봤어요. 오, 예. 샤이니 여섯 번째 멤버 전현무입니다. 여기서 제가 팬들 앞에서 공언을 했거든요. 우리 샤이니 멤버들하고 한번 음반 활동 한번 하겠다. 오, 오. 어. 그랬더니 팬들이 반응은 계란 막 던지고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던지지도 않고 저는 이제 욕심이 있어요. 그 샤이니가 좀 돼서 이제 약간 코믹하게 어, 예. 약간 그 UV나 정형돈 씨 어, 예. 같이 그런 것도 해야지.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예능 활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샤이니 여러분들 전현무 씨 방송만 아니면 네? 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현무 씨는 샤이니가 연예인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샤이니가 연예인이라서 그거 출세 약간 발판으로 삼는 느낌을 좀 들고. 아니, 사실 그렇게 오해들 할까봐 사실 멤버들한테 오늘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부담이 되는지. 오, 진짜 솔직히. 왜냐면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게 다 재미로 그랬던 거고. 사실 저희가 해외 활동이 많을 때 한국에서 좀 저희 노래를 많이 부르고 쳐주셔서. 아, 저희... 홍보대사였습니까? 네. 사실 루시퍼란 노래로는 제가 활동을 더 많이 했어요. 2년 정도를 춤을 더 많이 췄을걸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근데 왜 샤이니였어요? 제가 음악 활동은 소녀시대로 했었어요. 패러디로 G를 했는데 반응이 네? 귀엽다, 재미있다 이런 반응이 없이 정말 너무 더럽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어가지고 아, 이게 소녀시대는 접어야겠다. 어. G 이걸 했거든요. 했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어. 네, 아이돌들에게 물색을 하고 있어요. 동방신기라든가 쭉 이제 훑어봤는데 샤이니 그 루시퍼 전주를 듣는 순간 이건 내 음악이야. 그 음악 자체가 멋있는데 가만히 들으면 약간 좀 코믹송 같기도 해요. 뚱뚱땅땅 띵띵땅 약간 이렇게 꺾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연습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홍대 댄스 학원을 가가지고 루시퍼를 마스터해가지고. 아니, 그냥 댄스 학원을 본인이 직접 찾아간 거예요? 15만 원을 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루시퍼를 제가 한 보름인가 해서 매일 가가지고 2시간씩. 하원 선생님이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15만 원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응? 왜요? 열심히 해서? 그냥 공짜로 가르쳐드릴 테니까 우리 학원이라는 얘기 하지 말아요. 왜냐면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 퍼지면은 학원 장사가 안 된다고. 다 연예인을 이용하는 게 아니야? 아니, 이용 가치도 없고 그냥 우리 학원에서 그랬던 거 하니까. 자, 전현무 씨와의 사연의 관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했죠. 어떤 발행을 저질렀는지 한번 볼까요? 아, 나왔습니다. 오, 야, 이런 거 준비했잖아. 무시퍼 연대기. 루시퍼. 무시퍼.
2011년 4월 14일부터 해피투게더 네. 출연한 샤이니 루시퍼 댄스로 예능 대세를 잘 넘보기 시작하고요. 예. 샤이니 종현에게 샤이니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았어요. 진짜로? 비틀즈 코드 시즌2 녹화에 샤이니와 동반 출연을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되게 졸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연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오늘 진짜 나오신 거 몰라가지고. 네, 모르게 하려고 뒤에서 몰래 숨어 들어왔는데 우리 다섯 명이 이런 반응을 좀 봤습니다. 짝사랑이네. 아니 근데 웬만하면 저런 얘기 하는 게 없어서 아 형 아니에요. 그만해. 근데 다 그냥 아주 추가로 그렇게 자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친해요. 정말 친해요. 아, 친해서. 아니 정말 방송에서도 그냥 그렇게 아 형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그게 좋으세요? 아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쫄았어. 이벤트로 왔는데 쫄았어. 샤이니 때문에 네. 회사 SM을 들어간 겁니까? 샤이니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샤이니 덕분에 들어온 거죠. 여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회사에는 그 가수 파트가 있고 연기 파트가 있고 개그 네. 파트가 있는데 그 셋 중에 어느 파트 거예요? 어느 파트예요? 개그 파트요. 진짜로? 진짜로요? 같은 이제 실장님 이수근 씨, 네, 아~ 저 김병만 씨가 같은 이제 아~ 부서에 있고 홀로 서기가 지금 불안했던 건가요? 왜 그 분단에 들어가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신 계기가 샤이니였잖아요. 예. 네. 왠지 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 회사 들어가면은 뭐 돈을 떠나서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샤이니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돈 왜요? 돈 벌어야죠. 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돈 생각도 있었죠. 네. 있었는데 돈을 더 돈을 떠난다면서 왜 떠나요? 옆에 두고 돈은 옆에 두고 아, 같이 벌자. 샤이니도 벌고 나도 벌고. 네. 오늘 샤이니 근데 오늘 네. 이제 루시퍼가 아닌 드림걸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분명히 드림걸 연습했겠죠. 안 그래도 그 샤이니 팬들이 이제 루시퍼를 무시퍼라 불러주잖아요. 예. 드림걸을 무림걸이라고 해요. 한번 좀 나와달라. 아, 진짜로? 네. 무림소녀 복장을 하고 무림걸 한번 써달라. 네티즌 사이에서요. 샤이니 드림걸의 전현무 씨 말고 다른 멤버를 추천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라 누구? 예. 그 안무 동작을 원래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 온유 씨의 이 장면, 네. 이 장면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장면을 똑같이 따라하셨던 분 이분입니다. 강력하네. 무대 의상 예, 그 파스텔톤이네요. 파스텔톤. 핑크입니다.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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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핑크를 입으셨어요. 예, 잠깐만. 네. 이제는 같은 회사니까 댄스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심스럽게 타진 해봤는데 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저희가 쇼케이스 예. 그 자리에서도 몇 번 가르쳐드렸거든요. 예. 근데 정말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쭉 뻗는 거 알고 들으면 팔만 뻗으면 되는데 팔만 뻗는 게 아니라 갑자기 골반에 이렇게 트위스트가 돼요. 그럼 태민 씨가 하는 부분 개인기 아까 온유 씨가 돌리는 것처럼 아, 네. 태민 씨의 개인기 부분을 한번 거래. 보여주세요. 그 아직 무대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개인기를 진짜로? 오케이, 따라해볼게. 야, 오늘 많이 맞추라는데? 우와. 자 먼저 우리 태민 씨의 안무 멋있는 안무 먼저 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야? 자, 전현무 씨. 이거 알려줘 이거. 드림걸 이 박자에 뛰시면 돼. 드림걸 할 때 너는 팔 앞으로 차고. 네. 네. 둘. 오케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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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빨리 해야 돼. 까먹기 전에. 한 명의 게스트가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사실 우리 지금 PD는 위에서 정신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바꿔줄 게스트가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샤이니에게 전현무였다면 김태우 씨에게도 손님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어? 나와주세요. 누구요? 누구? 김태우 씨요. 세녀십니다. 세녀 씨, 우리 결혼했어요. 촬영하고 온 거예요? 네네, 패널. 아, 아니 결혼 안 하고 계속 왜 그런 가짜로 하는 거예요? 네? 자, 가짜로 하는 것만 자꾸 찍냐고요? 아, 진짜로 해야죠 이제. 예? 예? 연애라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 연애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열심히 없어요. 왜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대. 아, 그런 건 약간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니. 여태까지 연애는 계속 해오셨던 거죠? 했죠. 연애했죠. 만났다 헤어졌다 뭐 이런 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아, 그럼요. 아... 가장 최근에 연애는? 저기 왜 차이가? 블라인드가 나왔어요. 비슷해, 블라인드가. 마지막 키스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맞죠, 마지막. 4년 됐어요. 4년? 너무 오래됐네요. 슬림 아닙니까? 슬림. 오늘 옷도 약간 슬림이잖아요. 최초로 외국에서 온 데니스니. 데님. 데님. 아니 저 같은 멤버 윤계상 씨도 연애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니면 알고 있었어? 몰랐어요. 아 그래도 뭔가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알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까지도 몰랐다. 알았어? 예. 그게 맞아. 전해가 되시니까 모르죠. 그게 아마 기사가 공식 인정한 거 그거 바로 전에 사귀었었어요. 아, 그래? 처음에 그 스캔들 터졌을 때는 안 만났었고. 데니안 씨가 원래 그 이름 뭐예요? 한국 이름. 한국 이름 있으시죠? 네. 뭐예요? 궁금하다. 저 안신원이요. 안신원? 근데 왜 데니안하고 지은 거예요? 미국에 있었나요? 있어보려고. 네. 전혀 뭐 흑치가 안 나가지고. 흑치가 안 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왜? 6살 때 왔으니까 한국에. 그걸 태어나서? 네. 그 영어라는 걸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럼 이름도 바꾸셨어야죠, 바로. 모든 서류상에 이름이 다 데니로 돼 있으니까. 그냥 성만 부르면 그냥 안 데니 아니에요? 초등학생 때는 안 데니로 했죠.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어 안 되니? 영어 안 되니? 안 돼. 영어하고는 끊어. 아니, 굳이 뭐 살면서 필요가 없죠. 뭐 절실하게 뭐 제가 필요하면은 한 번 끊겠죠. 그렇죠. 예. 뭐 아직은 뭐 그렇게 뭐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 박준영 씨는 진짜 영어를 잘하시던데. 한국말도 잘 못해. 이름 한국인데 한국말 잘 못해요. 지금 연기자 뭐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그 래퍼. G.O.D에서 이제 랩을 담당했었죠. 어떤 랩을 담당하셨죠?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요. 담당하시죠. 요즘 어머님이 짜장면 싫어요. 근데 제가요 타이거 JK 형하고 한번 술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네? 형이 그랬어요. 데니 씨 랩 들어보면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대요. 가사를 전달해주는 랩은 진짜 대한민국 최고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짜장면 싫다고 하시는 거를 대신 전달해주는 최고라니까. 누가 싫어 누가. 타이거 JK 씨가 있다면 그 느낌이 안 났다는 거예요. 안 나는 거죠. 안 났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진짜 싫어서 싫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먹고 싶었는데 싫다고 하신 거예요? 먹고 싶은데 이제 네. 아들을 먹이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진짜 짜장면을 싫어서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싫다고 하는 물려서. 전달하면 그 엄마가 짜장면을 물려서 중국집 딸내미라고. 중국집 딸내미. 중국집 딸내미는 쳐다봐. 어머니가 뭐 드시고 싶은데 자식을 먹이려고 싫어하는 느낌이냐 아니면 네. 짜장한테 진짜 물리거나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싫다는 느낌이냐. 제가 오늘 이걸 그냥 느껴보신 거죠? 네. 느껴보신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건데? 감정 돌입 준비되셨죠? 네. 네. 느껴지게 불러주세요. 네, 느껴지게. 아니 나 이거 되게 긴장되네. 이렇게 숙연하게 들은 적은 없죠? 모르셨죠? 비틀즈 코드. 아, 왜 그 수학여행 때 마지막 날 어머니 생각하면서 듣자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어머니 생각하면서 까먹었다 이제! 그런 시간? 자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오랜만에 듣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그때 진실 지금 이제 밝힙니다. 과연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이 느낌 살아있는데? 그 옛날 그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그 느낌을 갑자기 했는데 살리기가 힘든데 이거 살리네요 이야. 당연히 이 자리에서 아무리 잘하는 래퍼도 무반주 이렇게 하면 그럼. 그냥 웃기거든요. 중간에 약간 멈추거나 이럴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래서 내가 엄마가 진짜 짜장면을 싫다고 한 게 아닌 뭐 이런 약간 애들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진지하게 그냥. 네. 이렇게 하니까 네. 와 뭐 솔직히 막 어휴 이런 거 싫어요. 뭘 시켜놓고 진짜. 웃겼어야 되는데 자기가 막 사력을 다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아, 난 진짜 이런 거 싫어. 근데 진짜 변화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민호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젖어 들었어요, 저 노래. 민호 군이 이 랩을 할 줄 알아요? 아, 좀 가사를 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들어가지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만. 그 부분만. 태우 씨 부분도 누가 한 명. 응이 형의 목소리가. 아, 그래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좋다.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너무나 뒤에는 요돌송이죠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멤버들이 모두 모여서 한번 그 윤계상 씨가 진행하던 원테이블 프로그램에서 네, 네. 닫았어, 닫았어. 지우디 재결합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많이 들으시죠? 뭐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없고요. 언젠간 한번 해보자 다시 뭐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냥 가능성은 열어두는 거죠? 뭐 샤이니도 알겠지만 그룹이라는 게 사실은 좋은 것만도 많지만 굉장히 좀 오해도 많이 쌓일 거고 같이 살다 보면 그날 만나서 서로 갖고 있었던 오해들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네. 계상이 형도 굉장히 GOD에 관한 어떤 향수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 거고 지금 계상 씨는 뭐 연기로 잘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굳이 GOD로 돌아와서 노래할까요? 글쎄요, 뭐 이제 GOD를 만약에 다시 한번 한다고 하는 것들이 뭐 가수로서의 다시 무슨 GOD의 컴백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끼리 좀 만족이 크겠죠, 그걸 하게 되면.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때 음악 들으면서 같이 또 그때 시절 얘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건 마음이 열려있는 것 같아요, 멤버들 전부 다. 아, 그래요? 쇼가 소리 만드는 띵속의 하모니 음악가 캐론 자 음악가 캐론이 첫 스타트가 네. 전영무 씨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전영무 씨 네네 음악가 캐론 나와서 지금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아 그럼요 예. 뭘로 보시는 노래방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고요 그렇죠 예, 프리이기 때문에 네. 어, 모든 분야를 다 합니다 프리인다고요? 프리이기 때문에 제목이 뭐죠? 저를 사실 이 자리까지 만들어준 친구들이 이제 샤인이고 네. 루시퍼라는 노래는 그중에서도 저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음악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그래서 그 노래를 댄스 버전은 너무나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설마 루시퍼의 새로운 해석을 여기서 오우 코드의 품격에 맞게 진짜로? 대단한 어쿠스틱 버전 진짜로? 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네.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런 활동이 네. 우리 후배들에게 네. 큰 방해가 되겠구나 일단은 한번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굳이 뭐 일부러 웃기려고 뭐 이상하게. 아, 저희 비틀즈는 어색하게 웃기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아, 웃기려고 하지 않고 정말. 진짜로. 루시퍼의 재해석. 좋습니다. 야. 어쨌든 요즘 방송계 블루칩 전현무 프리랜서의 루시퍼.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현무 씨의.
찾지 못해 나는 가려고 애써봐도 거부조차 할 수 없는 내게 갇혀버린 나 사랑이었다면 정말 사랑했던 거라면 내게 이러지 마라 Whisper It's a Lucifer 다가서면 너는 마치 천사 같은 얼굴로 나를 사는 이유라 말하고 요 말하고 yeah. 감사합니다. 이게 네. 정확히 무슨 장르입니까? 펑키 재즈. 아니 이거 피아노 반주에 종현 씨가 앞부분만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왠지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거 좀 제대로 해 그냥 앉아서 해도 되니까 네. 어. 이거 왠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처음이죠? 네. 네 번째 따라해봐.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어가는 거야? 숨을 것도 찾지 못한 나는 피하려고 했어 봐도 거부조차 할 수 없는 내게 갇혀버린 사랑이었다면 정말 사랑했던 거라면 내게 이러지는 마라 I whisper is the Lucifer 자 반주 시작 네 번째 네 번째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한 번씩 됐어요 잘했어 어 멋있다 이거 멋있다 하나 둘 숨을 것도 찾지 못해 나를 데리고 해서 봐도 그마저 할 수 없는 너에게 갇혀버린다요 사랑이었다면 반주 끊어 정말 사랑했었던 거라면 반주 끊어 이러지 마 Come on, Whisper 아, 이거 잘 들어봤습니다. 아~ 재영이 가야 된다는데요? 어? 저 갈게요. 아, 벌써요? 여기 진짜 후회하고. 같이 가자. 정말 스님 같아요. 라디오 생방송이 있어가지고 라디오 하잖아요 4시에 아 맞아 K본부에서 대중소 라디오는 좀 하루 펑크해도 되잖아요 라디오 그냥 전화 연결하면 안 돼요? 아 저한테는 지금 라디오가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는 트랩인데 그럼 질문 받으셔야죠 제가 펑크를 낼 수 있어요 펑크를 낼 수 있는데 그럼 K본부를 이제 출연 못하죠 제가 재밌으실 거예요? 재밌으실 거예요? 아니 저는 출연 못하는 거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무슨 심보야 얼마나 좋아요 네. KBS에 관한 일은 네. 저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게 다른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루 정도 펑크 내도 잘리지 않아요. 아~ 네. 지금 영원히 정지 몇 번 했지 않아요? 영원히 정지는 아니야. 3년 정지. 아, 3년을 못 합니까?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그쪽 뭐 노사 합의 사항이라. 아, 그냥 들어가서 그냥 가네요. 아, 정말 중요한가 봐요. 저 형님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저기 들어가세요. 이게 뭐야? 나도 가야 되거든. 나도 가야 되세요. 한 번에 두 명씩 못 가. 다시 들어가세요. 언제 전화 한번 놀러 갈게요. 절반 드시고 오세요. 들어가세요. 아 진짜로 네. 전현무 씨도 가셔야 돼요? 예 지금 녹화가 있어가지고 어디요? 어디 가죠? 네. 블라인드 테스트 180도 아, 예. 아, 장재훈 씨가 놓쳤던 그 프로그램 맞았네요 후회가 막심합니다 전현무 씨도 그럼 들어가세요 네네 저 일상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예.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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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가식적인 인사 그만하세요
아니 저 카메라 앞이라고 너무 애들하고 안 깨우고 아니 한 명씩 그렇게 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의자 갖고 나가요 의자 갖고 나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먼저 김태우 씨 사연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음악 극기를 위해 준비한 노래가 있다면서요? 이문세 선배님의 그대와 영원히. 아~ 저 붉은 바다의 끝까지. 저기 있는 노래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첫사랑 때. 아하.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 있는데. 아, 그래. 네, 제가 GOD가 되면서 이제 헤어졌죠. 아, 친구들이 되면서? 남자들은 연예인이 되면 헤어지더라고요. 근데 오기 전날 저녁에 친구들이 송별회를 해준다고 그 노래방에 갔었어요. 어. 그때 제가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 친구가 눈물을 흘렸던. 아, 울었어. 왜냐면 그 전까지 제가 너무나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축하를 해줬어요. 한 두 달 정도가 있다가 이제 제가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때까지 계속 축하를 해줬어요. 너무 잘했다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근데 그 전날 울더라고요. 안 가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아~ 안 가면 안 돼. 어, 안 가면 안 돼. 네. 왜냐하면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작별의 그런 키스를 하고. 안 했어. 에이.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했습니다. 첫 키스. 아, 진짜로요? 누구랑요? 성인이 되고 언제? 그럼 몇 년 정도 사귀었어요? 1년 반. 1년 반 사귀었는데 키스도 안 했다고요? 네, 저는 그때. 에이, 살짝 웃었어, 지금. 아, 진짜 웃었어. 아, 진짜로요? 살짝 웃었어. 아, 제가 이제 와서 그런 거짓말은 왜? 그럼 뭐 문제가 있네. 네, 문제가 있네. 아, 형은 언제 하셨는데? 저는 중학교 때. 진짜요? 네. 누구랑? 담임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셨어. 형, 뭔 소리 같은 소리야? 그리고 워낙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사연은 좀 신통치 않아요. 저희가 좀 그쪽 또 궁금한 게 이게 그러면 일단 결혼하신 거니까 예.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박인데. 오 대박 대박인데.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제 결혼식 사진에. 오. 오. 그 여자가 손님. 그 여자가 손님. 여보게 남처럼! 세훈이 사진에 그 친구가 있는 거야. 오, 진짜? 어. 뭐야, 진짜로? 어, 진짜? 닮은 사람인가? 어. 뭐지? 왜 온 거지? 와이프랑 친인 거야. 아, 진짜로? 진짜? 진짜로? 아, 근데 지금 그게 언제 알아? 대박이다, 진짜. 진짜로? 결혼하고 알았는데 와이프가 아, 말이 돼, 이게? 와이프도 구미뿐이에요? 아니 아니 와이프는 아, 미국 사람인데 네. 미국 사람이세요? 미국 사람이야? 구미 사람이라? 뭐야 이거 우와 우와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와이프가 얘기는 안 해줬는데 오빠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한국을 들어왔는데 친구들 소개로 그 친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꽤 오랫동안 같이 친구로 지냈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친구가 제 얘기 했대요. 어. 아, 정말?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자기랑 남자친구였고 그거를 아, 다 지난 얘기니까. 네, 그렇죠. 다 지난 얘기니까. 우와 이게 막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러겠다 진짜. 어, 아이,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우와, 다시 오케이. 봤더니 히트다. 사진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정말? 그거 몰랐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와, 못 봤지. 못 봤지. 그때 아니, 얼마나 바빴겠어. 그거를 아니, 숨기고 있었던 와이프도 좀 무섭고. 우와 진짜.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 야광. 그게 어떻게 됩니까? 뭐 저랑 행복하게 살겠죠. 아, 그렇죠. 아, 지금 끝에가 좀 시시하네요. 아니, 지금 방금 누구랑 같이 잘 사는지 얘기하셨어요. 이게 열린 결말이에요. 드라마 찍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지금 했을 때. 근데 사실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막 불타는 막 성인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고. 성인들이. 성인들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성인들이 하는 사랑. 그때는 뭐 순수한 사랑. 순수한. 네. 네. 굉장히 추억이고. 참 네. 다시 한번 아, 이 참 좁다는 네, 네. 어, 너무 선수다요. 다 했네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대와 영원히를 부를 텐데 이게 좀 애매해지겠네요. 아니죠. 첫사랑에 풋풋했던 추억이 생각나면서 왜 자꾸 풋풋한 거를 붙입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의 제 와이프랑 평생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대와 영원히. 아, 그건 나중에 붙이신 거고요.
애드립이 좋으시네요. 대체 능력이 좋으시네요. 예. 이 애드립. 사랑의 애드립. 사랑의 애드립. 야. 사드립. 자, 노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진 머릿결 이젠 비서봐도 말을 듣지 않고 초점 없는 눈동자 이젠 보려 해도 볼 수가 없지만 감은 두 눈 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마음을 열고 따스한 손길 쓸쓸한 내 어깨 위에 포근한 안식 저 붉은 바다 해 끝까지 그대와 함께 가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사랑 그대와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 좋다 좋아. 너무 좋네요. 네. 자,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엔 샤이니가 오늘 준비해온 음악. 어? 속옷을 준비했네요. 네? 아, 드림걸. 네. 네, 저희가 신곡이 나와서 사실 근데 이 코너가 좀 첫사랑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 있는 노래를 하는 자리인데 좋습니다. 일단 뭐 드림걸이니까 네. 걸 얘기 좀 하죠. 아니, 본인들의 다 드림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있습니다. 민호 씨는 김태희가 이상형이라는 얘기를 했어? 가수 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배님의 여자가 네. 내가 좋아하는 여자다. 이상형. 아, 드라마 같은 또 얘기. 남자답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뭐 한번 붙죠? 나한테 될 것 같아? 열정이 있잖아. 김태희 선배님은 진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드림걸? 드림걸이에요. 제가 이상형이시고. 아, 근데 이 생각은 안 했어요? 네. 내가 이거 활동하면서 한 번쯤 될 수도 있겠다. 제가 한번 마주친 적 있어요. 김태희 씨. 오, 예. 어디서 마주쳤냐면 공항. 에서 만났어요. 네. 근데 그럼. 이제 그 일본에서 네. 이제 오는 길이었는데 네. 그 저희 이제 앞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뒷자리 타신 거예요. 전 진짜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긴장하는 거예요. 저도. 네. 그래서 저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저쪽에 계시네.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딱 착륙하자마자 쏜살같이 가시는 거죠. 아니 뭔 사람도 하지 위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안녕하세요라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근데 너무 빨리 가셔가지고 경보하셨어요. 네. 진짜 빨리 가셨어요. 김태희 씨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애 똥줄 타게 해놓고 아니 근데 그럴 때는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예의인 게 알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럼 인사해야지. 지금 뭐 샤이니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거 알았을 텐데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은 뭐라고 안 했어요? 편하게 그냥 잠깐 네. 화장실 갔다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는 인사를 했어요. 그렇지. 이거 괜찮았어요? 살짝 이거 괜찮아요. 그런 거는 이거 좋잖아요. 자연스럽고. 역시. 야 그럼 다른 샤이니들 다 인사했는데 혼자 안 했다고 또. 근데 나... 아이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 사실. 더 쑥스럽겠다. 네, 쑥스러웠어. 앞으로 이제 언제 뭐 만날지 모르잖아요. 네. 영상 편지 한번 쓰고. 아니 왜냐면은 건방져서 네. 인사한 게 인사 못한 게 아니고 오해할 수, 네.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한 말씀 하시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때 이렇게 비행기에서 마주쳤는데 인사 못 드려서 일단 죄송하고 그때 너무 쑥스러워서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 팬이었고요. 앞으로도 잘 보고 있습니다. 꼭 다음에 만나면 꼭 결혼하고 싶다고.
아직도 비행기 또 마주치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 이제? 혹시 또 마주치면 그때는? 그때는? 아, 그때는? 그때는? 인사를 제가... 잘 드리겠습니다. 어떤 인사? 배꼽 인사? 네, 배꼽 인사. 네, 배꼽 인사. 알겠습니다. 아유, 아직도 제 순수해가지고. 좋아하는 여자 보면 어린애처럼 이렇게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아유, 너무,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셔이니의 퍼포먼스 들어봐야겠죠? 예, 박수 청해 보죠. 이제 마지막 결론만 남아있는데요. 비들이 왜 이토록 운명적을 엮일 수밖에 없는지 네. 두 팀의 결론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샤이니와 김태우 이들 사이에 존재한 이집트 평행이론의 결론은 MBC 선정한 레전드 패 6, 70년대 오빠 부대의 시초 명실상부한 히트곡 제조기 남진. 김태우와 샤이니 남진의 열정을 본받아 이집트 문명처럼 역사에 길이 남을 가수가 되어라. 김태우의 사랑비 샤이니의 셜록을 합쳤다. 셜록 사랑비를 타고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샤이니 스펙 동계 내 탓이란 그래서 잡지 못했죠. 아무것도 모른다 얼굴로는 다른 사람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어. 사랑비를 타고 네. 와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네. 또 한 번 나오게 되면 그때 좀 재밌게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옆에 자꾸 중압감을 주셔가지고 아니요 더 좀 잘해줬으면 했는데 너무 실망입니다. 어, 아 그러면 오늘 방송 와이프분이 만족하실까요? 형님이 소리를 많이 질러주셨어요. 예, 많이 네. 진짜 많이 질렀어요. 그럼 제가 집으로 가서 그래요. 한번 귀에다 대고 나야! 예. 아, 샤이니 오늘 어땠습니까? 아 너무 재밌었고요. 되게 신기한 방송인 것 같아요. 아, 자 우리 샤이니 여러분 활동 열심히 좀 해주시고 네. 네. 자 그리고 저희는 잠시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네, 비틀즈 것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오, 울어서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들어보죠. 네, 김원 사실 네. 지난 월요일 밤 11시 저희가 아, 괜찮아. 아, 근데 사실은 정도 많이 들고 너무 네. 재밌었던 그런 방송인데 이제 인사드리니까 참. 아~ 네. 예, 자 저희가 너무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퍼서 예. 제가 시간대로 옮겨서 본방 시간대가 옮겼죠? 네, 오늘 저녁 6시에 아~ 변경 됐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11시가 너무 좋았거든요. 아, 장인을 위해서 울지 마. 자, 여러분들 그동안 정들었던 월요일 11시를 떠내보내며 예. 저희는 이제 월요일 저녁 6시로 바뀝니다. 아, 절대 예, 6시 내 고향 생생정보통 그런 프로그램 상에서 어떻게 살아남냐고요. 항상 긴장하고 6시 내 고향이라고 붙잡고 어쨌든 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월요일 저녁 6시 비틀즈 모든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빗당장 다음 주 노란 장성을 찾은 이정, 허가, 신용재 그리고 나인 뮤지스까지 세라
씨가 첫인상이 굉장히 사납고 독하게 생기셨어요. 아, 제가요? 네, 되게 독하게 세라를 향한 허감에 어찌 없는 독서. 원래 말투가 좀 그러세요? 난리없이 시작된 싸움. 이런 걸로 됐으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 폭로할 거예요. 뭐데? 네. 맞아. 맞아. 별거 아닌데 이야기해요? 별게 아니라뇨. 저는 굉장히 용기를 낸 거예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뒤에 누가 있죠? 그거 해주셔야죠. 거기까지 좀 가보죠. 예, 거기까지 가야죠. 이게 느낌이 나죠. 이어줄까요? 야야야 누가 내 말 좀 들어봐. 여기도 작아. Music makes one.